3강은 이거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이제 2강 때뭐 얘기했었냐면은 저번 수업 때 태생적으로 도메인 리스트릭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래셔널, 두 번째가 이래셔널, 세 번째가 로가리듬이었죠. 그 중에서 이제 래셔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래셔널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난 수업 때는 one of fx를 예시로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디노미네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분모에 x에 관한 식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아래쪽에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위쪽은 컨스턴트든지 x에 관한 이퀘이션인지 전혀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fx over gx. 그래서 디노미네이터에 뭐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x에 관한 식만 들어가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그렇게 네 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p, q, r, s 펑션 네개 적어놨죠. 그건 제가 적진 않을게요. 자, 그런데 이 rational function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구예요. vertical asymptote라고 하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일단 단어도 어렵죠. asymptote.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지? 점근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어심톱트,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이걸로 설명하면 편하겠다. 이 점이 점점이에요, 점점. 근은 가까워진다는 의미고, 선은 라인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어심톱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vertical이 붙었으니까 얘는 어떤 선이냐면, vertical line인데 무언가가 계속 얘를 향해서 다가가는 상태를 우리가 asymptote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걸 vertical asymptote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vertical이 붙은 이 vertical asymptote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정의가.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예요. 얘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절대 안 되는 x value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x 값. 우리 지난 수업 때 얘기했던 거랑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 있죠. 도메인 리스트릭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을 때, 아, 예시를 하나 끌고 올까? 만만돌이 예시 누구 있죠? Q? 야, 봐. QX를 보면 지금 얘가 X 플러스 2 오버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X 값은 누굴 봐야 되는 거냐면 여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0 되면 우리 다 죽는 거거든. Undefined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절대 안 되는 x 값을 소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야, x 플러스 3랑 x 마이너스 1이 0 되면 우리 다안 돼, 안 돼, 안 돼. x는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x는 1이라고 vertical line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 흰선 건드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의 개념? vertical asymptote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domain restriction이랑 rational에게 있어서 vertical asymptote는 한끗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QX의 도메인을 대답하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어머 어머, X는 전부 다 웰컴이지. 근데 누군 안 돼? 마이너스 3하고 1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개는 안 된다고 얘기할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 친구의 vertical asymptote를 불러오라 그러면 뭐라고 써? x equal minus 3랑 x equal 1이라고 쓰겠죠. 네, 그러니까 그한끗 차이다라고 하는 게 7페이지 아래 적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스케일링이 생각이 안 나냐? 리미트 밸류에이션.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경기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보아봐. 야, 봐봐. 리미트 LIM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거다 설명할 거예요. 리미트 LIM. 그냥 보통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X 화살표 어디? 이거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조건. 조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리미트는 선언을 하는 거죠. 누구를? X를 저 세상으로 보내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아무런 뭐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X가 간다가 끝인 거야. 근데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오냐면 어떤 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 fx.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거든. 리미트 x가 여기로 갈 때 fx. 무슨 의미예요? 이 조건에서 요거에 뭘 보겠다는 거냐면 fx의 데스티네이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 x의 밸류를 보겠다가 아닙니다. X의 목적지를 보겠다는 거지 네가 어디에 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실제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X라고 하는 값이 어디로 갈 때를 얘기할 거냐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 이 인피니티는 숫자 아닙니다. 상태예요. 끊임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즉 X가 계속해서 커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X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예시, 리미트. X가 저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3. 야, 이렇게 쓰면 해석을 해봐. 해석을 해봐. X가 무진장 오른쪽으로 뜁니다. 그때 3은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정답은 얼마죠? 나보고 어쩌라고죠. 네가 가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3으로 가겠죠. 애초에 3에 있었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rrelevant to X. X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을 쓰면 이제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K는 어디로 가냐. 어쩌라고. 상관이 없다니까. 아니 X가 가든지 말든지 나는 K인데 그냥 K지. 얘네 둘 모두 X랑 irrelevant 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인피니티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규제 적어놨죠. 2X에 scared. 어떻게 되니? X가 인피니티로 가신다며? 어머! 안 그래도 무진장 큰데 네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거보다 큰 앤데 그거에 스퀘어 처리하고 시원하게 이까지 곱해놨다는 거야. 그럼 목적지는 어디겠니? 저 세상에 있겠죠. 알 바 없지. 똑같이 써도 되나요? 네, 똑같이 써도 됩니다. 왜? 인피니티는 어차피 상태야. 그러니까 얘도 끊임없이 커지고 얘도 끊임없이 커져요. 얘네도 마찬가지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규제 뭐 적어놨죠? 5X3. 잘 가. 가니? 나도 갈게. 그러니까 얘도 결국엔 어디로 가냐면 인피니티로 간다는 거예요. 계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목적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세상 간다고 대답하는 건 목적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divergen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발산한다. 그래서 말이 divergent고 막 그런 거지. 너나 해라지. 너나 해라. 나 안 한다. 그럼 우리는 자 이거는 너무 쉽고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 우리한테. 그럼 우린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봐. 야 X가 무진장 커진다며. 그럼 키워볼까? 실제 키워보자. 야 1/1 X 키워. 더 키워. 더 키워. 어떤 변화가 있니? 1에서 0.5로, 0.5에서 0.001로, 0.00001로 크기가 작아지죠. 계속 작아질 거 아니야. 점점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질 거라고. 이때가 제일 커요. 점점 작아져. 작아져, 작아져. 근데 대답해보아. 뉴머레이터 누구죠? 여기가 아무리 커져도 얘는 1이죠. 그러니까 1 over x라고 하는 건 절대 0 될 수 없지. 뉴머레이터가 0이 아니니까 절대 0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거티브는 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거티브 안 되지. 위에도 파지티브, 얘도 그냥 줄여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네거티브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인 건 아닌데, 0인 건 아닌데. 이건 맞는 말이야, 아이들아. 이건 맞는 말인데,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1 over x의 밸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리미트를 붙였다는 얘기는 이 조건에서 너의 뭘 보겠다는 거야? 데스티네이션을 보겠다는 거잖아. 그치 않니? 어디로 가고 있니? 아우, 달리고 달려서 결국엔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0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강조를 했던 거냐면 이 표현은 한 세트로서 X가 어쩌고로 갈 때 FX의 destination에 관한 답을 해주는 거지 절대 밸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관념적으로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 왜? 아니 뉴머레이터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계속 커지면 매그니튜드가 줄어드니까 0으로 가는 거죠. 근데 실제 계산은 그렇진 않거든. 잘 봐. 아니다.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indeterminate 때 얘기를 하고, 자 일단 지금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맥락을 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뭐 하고 있죠? rational func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rational function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본 게 뭐였지? vertical asymptote를 봤어요. 뭐에 관한 이야기였죠? 절대 안 되는 x값 얘기한 거였어요. 절대 안 되는 x값.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값들을 경고의 의미로 선거서 표시해준다 이렇게 이해했었죠. 그 다음에 갑자기 왜 였는지 모르겠는데 리미트 얘기를 이 사람이 실컷 하더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이거 얘기하려고 얘가 있거든. 호라이전트 어심톡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호라이전트 어심톡트도 이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거든. 아까 얘를 무진장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호라이전털 어심톱트는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이 아니다, 얘들아. 절대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잘 봐, x라고 하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이동할 때, 그때 fx, 뭐 이 경우엔 rx라고 얘기했지만 fx라고 쓸게요. fx에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데스티네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어디서 아까 보던 표현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니? 잘 봐봐. 우리가 지금 계속 QX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X가 무진장 커진대요. 선언을 해야겠죠? 리미트. 어디로 가니? 어! X는 저 세상으로 보낼 겁니다. 근데 그때 뭐? 두 개 할 거니까 PX부터 보자. 여기에 PX가 뭐라고 나와있죠? 1 of X. 마이너스 5. 그럼 봐봐. 얘 가만히 있지? 얘 가만히 있잖아. 근데 X가 계속 커진대네? 그럼 얘는? 야, 이씨, 무한대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서 5 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커지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갈까? 잘 가? 0으로. 가능한 거지. X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인 자체는 마이너스겠지만 결국에는 그쪽에서 네거티브 사이드에서 결국 0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X가 뿔마 인피니티로 가고 있을 때 FX의 destination은 어디가 된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0. 그래서 호라이전트 어심톱트가 뭐가 되는 거냐면 Y equal 0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 그래프상으로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있는 X를 대입했을 때 얘가 어디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더 볼까? 만약에 이런 식이 있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여기가 3 오버 2x 스퀘어드 마이너스 9이래. 중요하지 않죠. 왜? 위에가 고정이잖아. 위에가 컨스턴트라고. 근데 아래가 x 들고 있으면 무진장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목적지를 어디로 가질 수밖에 없죠. 0. 그래서 y 이퀄 제로. 그래서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호라이전털 어심톱트인데를 구할 건데,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 래셔널 펑션이 주어진 래셔널 펑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래는 모르겠어. 자, 아래는 나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위쪽이 뭐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컨스턴트가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외가 없습니다. 호라이전트 어심톱트는 항상 뭐가 된다? Y 콜 제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시는 게 가장 속편하겠죠. 그래서 8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호라이전트 어심톱트 뒤에 있는 determinant form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1 over x-5도 Y 콜 제로, 3 over 2x squared minus 9도 y equal 0, 17 over 막 quartic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왜? 위에가 constant니까 무조건 horizon to asymptote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example 1.8을 같이 풀어보고 넘어갈 텐데, 야 1.8 보면 fx라고 하는 값이 너무 귀엽지 않니? 5 of x plus 1. 일단 시킨 대로 해보자.
문제에서 당연히 이제 제외를 시켰어요. 도메인은 1, 마이너스를 빼고다 이렇게 얘기는 해놨는데, 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수정해놔야겠다. 네. A번에 지금 첫 번째를 보니까 X인터셉트래요. 야, X인터셉트는 Y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건데, 안타깝잖아. 안타깝잖아. 뉴머레이터가 5예요.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Y인터셉트래요. 그 말은 X의 값이 0일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대입하시면 얼마 돼요? 아, 이 친구 있네요. 이거 써주시면 되고. 3번 Equation of the vertical asymptote라고 얘기했어요. 도메인 유니시션이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 정답은 X equal 얼마? minus 1 이렇게 잡히게 될 겁니다. 무난합니다. 자, B번으로 넘어가 보죠. F는 저랬는데 GX라고 하는 친구가 또 등장을 합니다. 너 누구니? X-3이고요. 도메인 리스트릭션 없대요. 다 풀어줬대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 저번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개를 다시 써보면 이런 상태 아닐까? 얘들아. Y equal 그 다음 Y equal 이게 F, 이게 G인 거잖아. XY-plane에다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결과를 Dependent Variable Y로 지정을 해놓고 식 두 개가 완성이 되는데, 문제에서 Intersect 한다며. 그 말은 어떤 X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너의 Y가 지금 나의 Y랑 같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equal로 두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럼 결국에 5 over X plus 1에다가 X-1을 같다라고 잡겠죠. 이퀘전을 솔브 한다는 건 x 이퀄 어쩌고로 풀겠다는 얘기니까, 디노미네이터 자리에도 뉴머레이터 자리에도 둘 다 x가 있으면 곤란하죠. 어차피 이건 0이 될 수도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곱할 거예요. 그럼 결국엔 x 부터 쓸까요?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정리를 해보면 x 스퀘어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가 얼마? 5 빼니까 8이 지금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4에 x 플러스 2가 지금 0이 된다라는 거니까 만족하는 x 값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이거나 4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두 점 a, b라고 하는 거일 때 a라고 하는 좌표는 마이너스 2고요 b라고 하는 점 x 좌표는 4가 되겠죠. 대입해서 찾으면 되거든. 굳이 이거에 넣을래? 아우, 뭐하러요? 이게 훨씬 간단한데. 여기다 넣으시면 y좌표도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 넣어볼까요? 얼마니? 마이너스 5구나. 넣으면 얼마죠? 1.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랑 그 다음에 4, 1이라고 하는 ab좌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c번입니다. 아, 미안. b번. 그 다음에 c번을 보면 좀 웃긴데 find the equation of the straight line passes through a and b. 근데 사실 이거는 풀면 안 돼요. 풀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야, 봐봐. 지금 우리가 rational이랑 그 다음에 linear랑 intersection을 찾은 거잖아.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이랑 b라고 하는 점은 당연히 f에 집어넣어도 둘 다 성립하고 g에 집어넣어도 둘 다 성립. 어? 아까 전에 linear equ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립시킬 수 있는 요건이 두 가지라 그랬죠. 그 중에 two points를 알고 있으면 가능하다 그랬지. 근데 잠깐만, g라고 하는 친구는 이거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어요? a, b를 지나는 linear equation을 찾으라? 정답은 뭐예요? 얘죠. 그러니까 풀 필요도 없어요. 풀 필요 없이 그냥 아, y는 얼마? x-3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two points를 이용해서 gradient intercept 이용하셔가지고 구해도 똑같이 gx가 구해지게 될 거예요. D번은 gradient of the line that is perpendicular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지 보드죠. 이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몇 가지 좀 새로운 얘기를 할 건데 아직까지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쵸? 하나만 더 하고 그리는 거 하면 오늘 내용 끝나요.